아니 빨리 탈락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네, 아까 전에 파이팅 같이 외쳤지만 그러게요. 좀 아쉽습니다. 몸살이면서 게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자, 아까 같이 파이팅을 외쳤지만 이 토너먼트는 진짜 좀 냉정한 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냉정한 게임이기도 하죠. 아, 사람들이 탈락하면서 테이블이 이제 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9명의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를 옮깁니다. 친한 동생이 왼쪽에 있네요. 여기 또 저희 같은 또 회사 팀프로 아까 김수조 선수 말고 이석준 군과 또 같이 하게 됐네요. 네. 16레벨 동료 이후로 507 레몬의 팀 레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이겼지. 지금 오픈했는데 옆에서 트리패트 해가지고 오래냈는데 에어라인 킹 파켓인데 거의 이긴 건데 플랍에 킹 떠서 지고 지금도 이제 15비비인데 에이스마담 오픈인데 빅에서 킹 퀸이 오래냈는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킹이 바로 뜨네. 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롯바의 데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메인이벤트 데이트는 여기서 마감하게 되네요. 오늘 스케줄 어떠세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가기 싫어요.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아. 이거 김승열의 인강극장인가요? 모르겠네요. 여롯바의 데이트가 여기서 이렇게 마감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사실 이렇게 이런 상황은 이제 플러라 그러거든요. 홀덤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AA를 들고 뭘 자꾸 AA를 들어.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또 플랍에 깔려서 지는 게 아 너무 아파. 이제 추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이따가 오후 5시에 이제 하이롤러 이벤트 그거에 참여하게 될 건데 어디 가 있을 데가 없네. 다시 들어가야 되네. 알았어요. 아 지금 먼저 탈락하신 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가보려고요. 근데 이제 가면은 또 엄청난 분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여기 우리 그 아시죠? 예, 우리 e스포츠의 레전드 요한이 형이랑 100만 유튜버 장지수 씨가 지금 저보다 먼저 떨어져서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이물이 무조건 빨리 떨어지게. 아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 약간 하수연 같은 거 하러 오는데 안 들어줘가지고 재미가 없네요. 게임하는 거 들어가서 들어줘. 우리가 먼저 떨어졌는데 그 데이트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인데 정말 내용을 못 담았어요.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거 할게요. 네? 이거 할게요. 뭐야 이거 티셔츠 보이시죠? 말이 필요 없다. 탈락자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뒤지든 아
가고. 근데 지수는 이제 솔직히 좀 기대를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메인 이벤트 데이트 처음 가는 거니까 기대하면은 실망감이 더 오거든. 사실 이게 저기 알아서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긴장감을 가지고 할 텐데 우린 지금 롤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아까 전에 요한이 형 얘기했죠? 뭐 먼저 떨어진 병신이든 늦게 떨어진 병신이든 똑같은 병신이다. 한 2주 후 WSOP에서도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건 진짜 말이 너무 안 되는 얘기야. 하지마. 그 얘기는 진짜 하면 안 돼. 하지마. 거기 앞으로 빨간색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킹스는 근데 또 검정색이 좋아요. 아 킹스는 또 검정색이 좋아? 여러분 홀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비기너들이 보고 정말 킹스 빨간색만 쓰면 어떡해? 검정색만 쓰고? 그럼 이제 네 영상 본 거니까 네가 피고 박사야 되죠? 장지수 씨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댓글은 장지수 유튜브에서 저는, 다시면 돼요. 저는 홀덤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가 반대를 하지 않았잖아. 형 그래. 그래서 황금은 하기까지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브레이크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상관없는 얘기지. 난 떨어졌으니까. 저희 대표님은 그 WFP 이 신드롬 2의 수장님이시죠. 정미 남편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이게 저처럼 데이 2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아 지금 표정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지금 심하게 이렇게 이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원래 홀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대회 좋은 대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파이팅하죠. 우리 사람들이 또 많이 즐겨가지고 아,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떨어지셨죠? 카드를 잘 못 치니까. 네? 카드를 잘 못 치니까 떨어진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네. 뭐 다들 다 뭐 해서 넘어갔어 뭐 해서 넘어갔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에게나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못 친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표정이 다르다고 120명의 인원을 축하드립니다. 진짜 부럽네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짜낼 때마다 상금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제 최종 또 데이 3를 진출하는 게 오늘 또 목표죠, 사람들이. 근데 전 못해요. 왜냐면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면 여기서 이제 영문 이름이랑 적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GPI라고 순위 매기는 해외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랭킹을 매기게 돼요. 포인트로. 여기 또 이렇게 우리 포커 토너먼트 실황 이런 경기 중계를 바로 라이브로 올려주고 있는 포커 라이프라는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스포츠에도 기사가 있듯이 여기서 하랜드들이 기사를 써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홀덤 토너먼트도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죠. 심판이 있고 딜러가 있고 그래서 중계하는 팀도 있고. 오늘 그 메인 이벤트 아쉽게 떨어졌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잠시 후 취소. 아쉽게 떨어졌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이기고 있는 카드가 지는 바람에 그 아까 전에 뭐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에어라인이고 상대가 킹 파켓일 때 이제 킹이 플랍에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빕이 안 남았을 때 에이스 퀸 들어와서 킹 퀸이랑 붙었는데 또 킹이 떨어져서 또 사실 너무 순식간에 좋은 핸드로 이기고 있는 카드를 이제 8대2 상황에서 자꾸 지니까 좀 힘이 빠지죠. 예. 요즘에 이제 대회를 나가면은
자꾸 그렇게 지더라고요. 그런 뭐 파이널 버블 직전이라던가 이렇게 대회에서 자꾸 그런 걸 만나니까 뭐 아쉽다는 표현보다도 그냥 아 요즘에 정말 좀 플레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촬영하면서 뭐 데이2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3 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하이롤러 이벤트가 5시부터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숙소 들어가서 좀 쉬고 플레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플레이를 위해서 이제 이번 거를 경험으로 해서 혹시 각오나 이제 그런 게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도 이렇게 저희가 이 포커를 토너먼트를 이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이게 매번 있는 일이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순간들을 계속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게 그 멘탈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이 포커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또 다음 게임에 지장이 없게 제 마인드를 잡고 똑같이 잘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토너먼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격은 좀 있죠. 네, 다음 플레이에 또 타격은 좀 있긴 한데 최대한 이제 바로 다 잡고 휴식할 때 휴식하고 또 다시 멘탈이 회복되는 걸 좀 기다렸다가 플레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탈락하면 바로 또 화가 나가지고 레지를 바로 해버리거든. 그러면 그 다음 플레이에 무조건 지장에 줄 수 있어요. 이미 멘탈이 흔들려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좀 휴식을 하고 그 다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락하자마자 바로 레지하는 것보다도 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쐰다던가 좀 생각을 한다던가. 이제 오늘 뭐 데이 2 촬영을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시청하시거나 포커를 좋아하시거나 이제 토너먼트 접하신 분들께 이렇게 한국도 이렇게 토너먼트 시장이 발전하고 컨디션이 좋고 퀄리티가 높은 대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대회를 바로 나오는 거는 좀 무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지금 홀더펌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미 코로나 전부터 서서히 생겨나다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끝나고 집합 제한이 풀리면서 정말 좋은 홀더펌프들 진짜 뭐 무지막지하게 생겨났어. 근데 이제 뭐 그 중에 망하는 것도 엄청 많죠 사실. 근데 찾아보시면 뭐 좋은 홀더펌프들 뭐 그런 데 가셔서 경험하시는 것도 정말 좋고 제가 홀덤법 사장이니까 저 신사동 빅스택 많이 뭐 사랑해주시고 뭐 좋은 데니까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강남에 계시는 분들은 즐겼으면 좋겠고 또 저희 이제 WFP 대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더홀릭 홀덤법도 전국에 굉장히 매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즐기면서 경험 쌓으신 다음에 이런 대회를 출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WFP 팀프로 유튜브 여로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